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월 3일 연중 제26주간 목요일 루카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울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울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울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견하십니다.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는 무엇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평화롭게 살아가고 또 그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나 자신의 마음도 평화롭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요.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힘으로 눌러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정 평화를 바라고 계십니까?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하셨듯이 나는 진정 어떤 평화를 바라고 있는지 먼저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참 평화는 무엇입니까? 수원교구 이철구 요셉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